미래에셋증권의 디지털 자산 TF에서 토큰 증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뭐그 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뭐 타이거 ETF 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ETF 일,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서 ETF 일과 비트코인 관련된 웹3를 둘다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트코인 ETF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뉴스에서 되게 많이 ETF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전달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ETF도 잘 모르시고 또 비트코인 자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더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ETF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토큰 증권 얘기는 좀 뒤에 잠깐 하고요. 지금 관심이 비트코인 ETF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비트코인 ETF가 왜 중요한지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 ETF의 그 출현을 두 혁신의 만남이라고 저는 이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혁신이 만난 건데 첫 번째 혁신은 이제 에셋 클래스에 대한 혁신. 비트코인은 전에 없는 새로운 에셋 클래스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TF는 파이낸셜 비이클로서의 혁신. 그두 가지 혁신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 만나서. 근데 이두 혁신이 뭐가 더큰 혁신이냐라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다큰 혁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서 촉발된 에셋 클래스 혁신이 더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혁신도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ETF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 투자 비익 자체가 ETF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ETF가 이제 금융 투자 생태계를 집어삼키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혁신이고 이두 혁신이 만났으니까 그 임팩트는 훨씬 크겠죠. 엄청나겠죠. 근데 실제로 ETF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ETF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심지어 이런 자리에 나와서 비트코인 ETF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ETF를 잘 몰라요. 심지어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ETF 업무를 안 했으면 이걸 잘 모릅니다. 네, 그냥 단순히 펀드를 상장시킨 거로만 알고 있지. 그 상장시킨 펀드가 디폴트가 안 나고 장시간에 거래가 되면서 괴리율을 최소화하면서 예, 그런 것들이 운영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이런 걸 모르면 비트코인 ETF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게 그러면 미국이 먼저 됐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그 미국 ETF 구조를 좀 살펴봐야겠죠. 예. 이제 블랙락의 IBIT라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구조고요. 심지어 지금 이것도 블룸버그에서 블랙락 자료를 가지고 만든 기사인데 뭐 여기 보면 오타가 있어요. 이 오타. 근데 이 오타를 하나도 모두가 다 모르고 요 그림 그대로가 지금 전 세계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타가 있는 그림인데 아 그러니까 오타가 있는 여기는 오타가 있지만 이 그림은 오타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예, 좀 벗어났고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거. 미국 ETF 구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딱 이원화된 구조. 그러니까 빨간 선으로 쭉 나눠놨어요. 구조를 이원화 시켜놨다. 뭘 이원화 시켜놨냐? 그러면은 맨 윗줄,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이에요. 원래부터 ETF 업무를 하던 운용사, 증권사, 뭐 스타트업 거래소 다 원래 하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못 다룹니다. SEC에서 비트코인을 못 다루게 해놨어요. 너네는 비트코인 다루지 마. 그러면 ETF만 다뤄라라고 했고요. 그럼 비트코인을 누가 다루냐? ETF가 설정되고 환매될 때마다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그 거래는 누가 시켜주냐? 바로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합니다. 얘네는 이제 전통 크립토 플레이어들이고요. 크립토만 다룰 수 있어요. 얘는 ETF 못 다룹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눠놨어요. 위에는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은 ETF만 다루고 크립토 플레이어들은 비트코인만 다뤄라라고 이원화 시켜놨고 이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SEC가
전통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걸 싫어합니다. 정책적으로 싫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다뤄본 경험이 없어요. 예. 어디서 사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웹3 생태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ETF 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이원화시켜놨다. 플러스 규제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원화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 크립토 친구들도 전통 ETF 시장 밸류체인에 들어와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레베뉴도 더 매출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커스터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프라임 브로커 중요합니다. 국내에는 이제 비트코인 프라임 브로커 회사가 없어요. 2018년도에 뭐 기관 투자자 서비스 하겠다는 회사가 있지만 그때는 기관 투자자 수요 니즈가 없었고요. ETF가 촉발되면서 이제 기관들이 더 들어올 텐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라임 브로커 회사가 한국에도 많이 생겨야 된다. 비트코인 커스터디 회사는 이미 있죠. 예, 은행들이 지분을 출자해서 한 대여섯 개 정도 회사를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들에 대한 수탁 니즈가 생겨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저 트레이딩 회사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립토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그 매매 장소는 이제 스팟 크립토 익스체인지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국내에 있는 거래소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가 되겠죠. 굳이 여기서만 굳이 근데 이 거래를 다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프라임 브로커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뭐 일정 물량은 이제 크립토 익스체인지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OTC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DEX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물량을 전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한 권한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요 기능하는 역할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ETF 구조도에 있어서 핵심 플레이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ETF 이슈어,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미래에셋, 뭐 타이거 ETF, 뭐 삼성 코덱스 뭐 이런 데들이죠. 얘네가 되게 중요하고 얘네가 이 모든 구조에서 얘네가 이제 이거를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죠, 프라임 브로커. 이 밑에서의 지휘는 프라임 브로커가 합니다. 여기서 ETF가 설정한 배가 일어났을 때 거래 운용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운용 지시를 프라임 브로커가 받아서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운용사랑 저 회사 두 개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뭐. 지금 아마 제가 정확히 체크는 안 해봤지만 AUM이 한 45빌리언 USD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ETF는 가장 혁신적인 투자 비이클이에요. 그러니까 ETF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ETF의 파괴력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적어놓은 거는 전체 글로벌 주식과 채권 시장의 4.6%, 2.8%가 ETF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요.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의 13%가 ETF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30%고요. 그래서 이 ETF 자체가 지금 액티브 펀드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ETF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일반 펀드보다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역시 가장 혁신적인 에셋 클래스죠. 새로운 에셋 클래스. 그러니까 에셋 클래스라 하면 이제 자산군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동일하게 다양한 또 종류가 있고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뭐 공통된 규율, 뭐 제도와 법으로 규제되는 그런 걸 이제 에셋 클래스, 자산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에셋 클래스를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두 가지 혁신을 같이 활용해서 지금 ETF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ETF 만들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어떤 상품이냐 되게 대단한 상품 아니잖아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죠. 실제로 비트코인 ETF 사는 거 비트코인을 사는 ETF죠. 그리고 보수도 되게 낮아요. 근데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이런 월가의 운용사들 보수를 왜 낮게 책정했냐면
이걸 통해서 저변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코인 투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저변을 ETF를 통해서 더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비트코인 투자 저변 넓지만 ETF라는 비익을 타고 가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저변을 넓히고 그 이후에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탑재되어 있는 ETF를 제공할 겁니다. 월가에서. 그럼 그 ETF들은 보수가 좀 비싸겠죠. 네. 그런 다 이제 그런 뭐 마일스톤 전략적인 그런 계획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운용사에서 ETF 업무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라는 플레인 바닐라 상품으로 이제 시장을 만들고 좀 더 고난도 전략에 탑재되어 있는 비싼 상품으로 좀 더 그다음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ETF도 다 신청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 갖고는 전략을 짜는데 뭐 한계가 있겠죠. 물론 다양한 전략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 플러스 이더리움 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또 그 제3, 제4의 새로운 자산들이 나오게 되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부터 해서 피델리티나 이런 데들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금 뭐 항상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1.4 트릴리언 USD고요. 금은 14.5예요. 여튼 뭐 요 자산의 밸류를 봤을 때도 한 10배 정도 늘 수 있는 룸이 있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금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었고 되게 인기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자산이었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금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에 더 많은 밸류를 둡니다. 그게 이제 ETF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금 ETF가 2004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SPDR 골드 트러스트라고 2004년도에 처음 생긴 ETF인데 그 전체 금 ETF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AUM이 지금 한 90빌리언 정도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 그레이스케일 건 생긴 지 오래됐다고 쳐도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것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다 합치면 한 두 달 반 만에 한 4-50빌리언 됐어요. 그러니까 금이 20년 동안 가는 길을 비트코인은 지금 한 70일 정도 만에 간 거죠. 예. 그만큼 시대가 원하는 자산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ETF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시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 ETF가 새로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 ETF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 이들이 협조를 하면서 기관 시장의 헤게모니를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도 결국은 비트코인 원화마켓 ETF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보면은 다 미국 회사들이에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ETF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거의 메인 회사들인데 보면 다 미국 회사들이죠. 네. 국내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회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러니까 원화 마켓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ETF 이거 왜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책이라고. 비트코인 현물 ETF 원화 마켓이 누구한테 이롭냐? 네 가지 주체한테 이롭습니다. 첫 번째, 금융규제 당국한테 이로워요. 왜냐?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겠죠. 지금 대한민국만큼 비트코인 기관 투자의 니즈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가 없어요. 지금 현재. 다들 아름아름 기관 투자자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진짜 많이 막아놨어요. 거의. 금융기관들이 아예 못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이렇게 그냥 막아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ETF가 되고 나서는 무턱대고 막지 못합니다. 이제 프레임 바뀌었어요. 야, 왜 한국만 막아놔? 이제 이 프레임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금융당국도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니즈를 고려를 해서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계속 법인계좌 열어달라고 하는데 금융위는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KYC, AML에 대한 책임을 거래소가 다 져야 돼요. 근데 이건 또 좀 이따 얘기하겠다. 이거는 3번에 해당되는 얘기를 나중에 하고요. 여튼 금융의 입장, 금융당국 입장에서 비트코인 ETF를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 보호도 되고
네, 법인들이 ETF를 통해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왜 좋냐?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자산군을 활용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상품 만들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전통적인 에셋 클래스에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봤자 결국은 보수 경쟁이에요. 보수 인하 경쟁. ETF가 다 보수 경쟁이거든요. 어떤 ETF의 보수가 더 싸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ETF 운용사들 입장에서 마진율이 낮아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에셋 클래스로 상품을 만들어내면 조금이라도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운용사들이 지금 전부 다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운용사들도 이제 글로벌리 이제 이런 영역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비트코인 원화마켓 ETF가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좋아집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죠. 당연히 좋아지죠. 왜냐? 비트코인 ETF에서 데일리로 설정업매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거래, 그 거래의 한 70% 정도는 기존에 있는 거래소에서 소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유동성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법인 투자 거래하는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을, 그러니까 법인 투자자들 직접 받는 것도 좋은데 되게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대부분이 법인들이 ETF를 투자할 거기 때문에 ETF를 타고 들어오는 법인 거래 물량을 결국엔 거래하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품은 덜 들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라는 새로운 신산업이 국내에서도 이제 생겨나게 될 거고, 수탁도 마찬가지죠. ETF라는 운용사라는 큰 기관 고객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수탁사들도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투자자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 수단 옵션 추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그냥 거래소에서 그냥 사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니즈로 ETF에 대한 투자 니즈가 있어요. 그런데 네. ETF는 뭐다? 금융기관들이 다 그 상품을 다 어레인지하고 사고 안 나게 ETF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좀 더 안전하겠죠. 네. 그다음에 뭐냐? 투자 전략에 탑재된 ETF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ETF 비트코인 사는 거는 뭐 본인들의 개인의 전략을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전략을 탑재해서 만들어놓은 ETF 사는 게 비전문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 더 큰 니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당연히 기관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는 ETF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예. 뭐 세제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모든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어요. 다양한 계좌에서 투자 가능하다. 지금 40대 후반부터 해서 50대, 60대, 70대 분들 뭐 거래소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다 대부분은 주식이나 펀드 투자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이제 다양한 증권사의 MTS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다만 내가 코인 거래소에 접속해서 투자하는 게 되게 낯선 거죠. 이 사람들. 이분들은 기존에 이들이 쓰던 MTS나 이런 걸 활용해서 ETF 사면 됩니다. 예. 되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 연금 계좌, 혹은 그런 다양한 계좌에서 나는 코인을 사고 싶어. 나는, 앞으로 은퇴할 날이 많고 젊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자산을 내 퇴직연금 계좌에 담아도 돼. 당연히 비트코인 투자 니즈가 있겠죠. 근데 그걸 직접 코인으로 담는 건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ETF에 이 비트코인 ETF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원화마켓이 조성이 되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논의가 될 건데 이 법인 투자자들의 니즈를 해소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ETF를 통해서 좀 더 정제된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ETF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도 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ETF가 단순히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ETF 시장이 되려면
비트코인을 공매도하는 시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 ETF가 나오는 거고 헤게모니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홍콩이 지금 되게 빠르게 하고 있어요. 홍콩이 빠르게 뒤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과연 그러면 비트코인 ETF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성할 니즈가 있냐? 단순히 미국 거 미국 비트코인 ETF 투자하게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조성을 위한 기초 체력에 굉장히 훌륭한 국가예요. 왜냐? 130조가 넘는 규모의 ETF 시장이 이미 있어요, 한국에는. 그리고 이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5년간 130% 이상의 성장했어요. 더 성장하고 있고 ETF가. 그리고 ETF 산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다이나믹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규모는 큰데 그 역동성은 많이 떨어져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면서 ETF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둘째가 라면 서러운 국가죠. 그 비트코인 24시간 거래량을 통화별로 나누면 지금 미국 USD가 당연히 많아요. 80%. 그 다음이 한국의 원화가 8.7%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8.7%라는 수치는 기타 다른 뭐 엔화, 유로와 뭐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에 비교해서 훨씬 큰 수치입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3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다기보다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국가죠. 그래서 거의 총체적인 토큰 증권 규율 방안을 내놓은 거의 첫 번째 국가이고요. 총선 때문에 약간 밀려 있긴 하지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에셋 토큰화이제이션, 그러니까 에셋을 토큰화하는 그런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플랫폼이고요. 이거를 대한민국에 앞서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증권사들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단순히 미국에서 상장한 ETF를 투자만 하는 거로 그치면 대한민국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보수가 다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금융이나 감독원이나 해서 다 같이 해서 뭐 KLX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원화마켓 ETF 조성하는 뭐 TF가 됐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2단계 때. 예, 이걸 하려면 되게 서베일런스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였고 이게 통과가 시행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논의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은 그냥 단순 투자만 허용돼 비트코인 ETF가 그러면 그냥 중개만 하면 됩니다. 증권사나 은행들이. 근데 이제 시장이 조성되면 되게 할 게 많아지는 거죠. 왜냐? 이 영역들에서 다양하게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구조를 제가 다시 그린 건데 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 운용사는 이제 기존의 운용사들이 진출을 하겠죠. 뭐 타이거, 코덱스, 뭐 에이스, 뭐 KB스타 뭐 하면 됩니다. 별표 쳐놨죠, 제가 여기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 이들이 요들을 다 선정을 하는 거니까. 이들이 다 선정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전통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전통 레거시 금융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AP, LP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증권사가 원래 했던 거고요. 한국에도 증권사가 하게 되겠죠. 대신에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 ETF라는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매출원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이연화된 오른쪽 이제 크립토 진영을 보게 되면 별표 쳐놨죠. 이제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 이게 왜 별표 쳐놨냐? 이 프라임 브로커가 유일하게 이 ETF 전체 생태계에서 캐시, 그러니까 현금과 비트코인을 둘 다 다루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탁회사, 여기는 비트코인을 그냥 단순히 수탁하고 있는 수탁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영역, 요게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여튼 이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또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프라임 받고 단순히 내가 그냥 뭐 비트코인 많이 알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산운용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ETF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이제 이들이 나오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 ETF 운용사들이 크립토 쪽에 웹3 뭐 비트코인 저 OTC 하는 회사인데요 라고 하면 뭐 다 몰라요. 뭔데 니네 ETF 알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거 어차피 ETF로 가는 거기 때문에 ETF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래소. 네. 기존 크립토 거래소도 당연히 좋죠. 대규모 기관 물량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융위에서 KYC, AML이 된 자금들이 여기서 거래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법인계좌 뚫어서 직접 하는 거는 본인들이 KYC, AML 하는 거고 ETF 통해 들어오는 건 다 증권사, 아니 운용사, 증권사에서 다 된 자금들이죠.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여러모로 다 좋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제가 앞에 토큰 증권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ETF 얘기 좀 자세히 드렸고요. 혹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